네, 잘 들었습니다. 제 이야기를 많이 대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명 깊었고요. 처음으로 전 종신 교수라는 제도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. 맞아요. 종신형이에요. 네, 검사만 종신형을 구형하는 게 아니라 대학도 이런 좋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두는 겁니까? 네, 그치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. 예. 저는 사실 스스로 제가 종신농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. 저도 스스로 자원해서 농사를 평생 짓는 종신농부라고 한번 교수님 덕분에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. 저는 형벌 같은 게 아니고 농사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나오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스토리 컬티베이트다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, 오늘 살린 리스트라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감흥이 많습니다. 보름 전에 서리가 내렸어요. 저희 동네에 서리가 내리면 모든 풀들은 다 죽습니다. 생태계의 편만한 지식이 저는 종말인 것 같아요. 죽음인 것 같고,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는 되게 일상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. 또큰 틀에서 봐도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인간은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영원히 살것 같아요. 내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현대 문명은 더 그것을 극대화한 것 같아요. 뭐 DNA를 남기든 뭐 어쨌든 현대 과학은 AI까지 해서 인간은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것이 저는 지구 문명, 인간 문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영생하려고 하는 거. 근데 자연 세계는 서리만 한번 오면 여름 작물은 다 죽습니다. 근데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, 근데 농업을 아까 교수님 말씀 듣고 농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가 있고 제초제가 있어요. 농업의 발달은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.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수단화되는 기본 도구가 뭐냐면 살충제, 살균제, 제초제예요. 다 죽이는 걸로 농사를 져요. 근데 우리의 자연 세계는 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재된 정보고 지식인데, 인간은 영생하려고 하다가 만든 결과물이 뭐냐면 또다 죽이는 제초제, 살균제, 살충제,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.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자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는 거구나.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. 자업자득으로.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는 이게 하나의 종말론 아닙니까? 이게 과학적으로 개런티되는 유일한 종말론이잖아요. 인류사에 늘 종말론이 있었지만,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말이라는 걸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,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기 위한 논리거든요. 죽음이라는 것,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금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최고의 수사학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연은 늘 종말을 경험하고 있고 또 부활을 하고 그 순환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,
인간은 영생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만든 결과물이 뭐냐면 다 죽이는 살충, 살균, 제초제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. 영원히 살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작업자들의 이 문명 구조. 저는 이것을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우린 전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에서 그 결과물이지 않는가. 그래서 전환하려면 어떤 인간이냐. 저는 첫째 그 죽는다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는 인간. 설이 한번 오면 모든 풀들은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인간만이 영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유구조. 그래서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든 뭐 더 많은 에너지를 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 DNA를 어떻게 남기든 뭐 아니면 나의 지식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어쨌든 그런 욕망을 어쨌든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 것이 좀 떠올랐고요.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라는 존재. 지금 이제는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것을 좀 내재화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.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다, 자연이다. 그런 것을 동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인간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심는 그 인간의 지금 이 순간의 실존적인 고백.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게 세 번째로 가드너를 인간형으로 제시하고 싶어요. 이 시대에 죽음이 있는 한계적인 존재로서 동물로서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? 저는 정원사다. 저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과 아주 집중적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된 양극화 시대에서 저는 어쨌든 정치 제도는 분배를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. 분배를 이루어서 기본소득을 하되 그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? 저는 정원을 가꾸는 전국민 정원 하나 가꾸기 운동. 전 정원 도시, 정원 국가가 기후 위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. 그래서 저는 정원국가, 정원도시 그것이 이 시대에 인간이 동물로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,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위험 있는 이 시대의 인간형이지 않는가. 그래서 정원사로서의 인간. 그렇다면 정원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생명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그 많은 생명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또한 동물이면서 생명인데 그럼 생명은 뭐냐? 저는 농사를 지면서 느낀 건데 생명은 간단하더라고요. 목마를 때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생명인 것 같아요. 숨 막힐 때 스스로 숨 쉬는 존재가 생명인 것 같아요. 배고플 때 스스로 먹는 것을 찾아 먹는 존재가 생명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뭐요라고 신에게 물었을 때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나는 나다라는 그 멘트하고 전 연결되면서 아 생명이야말로 이 시대 신이 아닌가. 그리고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.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아름다움의 세계로 점철되는 이 결론
저는 이게 생명의 시대가 아닌가?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의 전환. 그래서 생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케 하는 자기의 위엄 있는 존재로 규정되는 그 이해. 그래서 정원도시로서의 생명은 어떤 거냐면 한 생명이 한 생명을 심어보는 공간이죠. 씨앗을 하나 심을 때 비로소 일기예보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게 돼요. 제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,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, 밥을 먹어야 되는데, 말라가는 풀을 보면서 물을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저는 씨앗 하나를 심어보면서 인간은 다른 생명에 대해서 비로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생명을 낳아보지 않고 심어보지 않고 어떻게 생명에 대한 연민, 컴패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? 저는 이 시대의 정신운동, 영성운동, 문화운동, 예술운동은 자그마한 땅에 한 알의 씨앗을 심어보는 운동, 그 행위, 그것이 예술이고 생명이고 인간 완성의 길이다. 그래서 저는 반려식물을 한번 키워보는,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정원,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더 가서 반려미생물까지, 반려미생물, 반려식물, 반려동물을 키우는 정원.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마지막 공간이지 않는가.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은,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시간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.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있어야 될 최고의 장소를 뭐로 선정했냐면 에덴이라는 정원이었어요. 간 에덴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한 것이 큰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냥 주어지는 동산, 그냥 인간이 거니는 산과 같은 어떤 나의 공력이 하냐 가미되지 않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의 씨앗을 심고 가꾸면서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 자라나는 과정, 모든 공간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그 형태의 정원, 인간의 공력과 다른 생명 간의 협업이 존재하는 정원, 동산이 아니라. 저는 그래서 신이 인간이, 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존재해야 될 최고의 적합한 공간이 뭐냐면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우리 21세기 비인간화 디스토피아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? 정원 도시, 정원 국가, 정원. 그래서 정원 가드너로서의 인간. 그것으로서 학교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. 그래서 정경 교수님께서 우리 정원에서, 우리 정원도 가시고, 또 권태훈 농부님 정원에도 가셔서 한번 춤추고 노래하는 새로운,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정원에서도 한번 가끔씩 그래서 한번 진행 좀 해보시서 이런 새로운 문화의 문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 현경 교수님 속에서 너무나도 결이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. 하여튼 저의 코멘트가 좀 저의 의견으로 많이 됐는데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